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옆에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놓으시면 종 버튼이죠. 꾹 눌러놓으시면 다음 강의들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여서 공부하는 분위기 있는 곳을 찾으세요 라는 강의인데요. 이런 강의는 어떤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분위기가 우리가 이제 뭐 학원이나 동호회나 어떤 모임, 그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들 중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뭐 모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친목 도모도 있고 또 이제 내가 색소폰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것들도 참 좋기는 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그러한 학원이나 동호회나 그런 부분 그런 곳들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됐다면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몇 년 이상을 해서 완벽하게 내가 어느 정도는 좀 내가 연주를 해서 내가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싶고 연주도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다양한 모임들에 참석하시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거는 개인의 자유죠. 개인의 자유지만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공부를 정말 공부하는 분위기는요. 어떤 거냐면 계속 서로가 이 악기가 잘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가 계속 소통을 하고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떤 공간에서는 계속 서로를 이렇게 욕하기만 하는 공간도 있어요.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못한다. 너는 왜 저렇게 하냐, 나는 왜 그렇게 하냐. 그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다면 그런 사람한테 왜 악기를 그렇게 부시나요? 왜 악기를 그렇게 잘 못하나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죠. 굉장히 먼저 칭찬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했는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조금 잘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면 그분이 또 나중에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근데 서로가 잘못했다. 내가 옳고 너가 잘못하니까 너는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기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요.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제가 악기를 뭐 이제 저한테 뭐 이르시는 거죠. 아, 옆에서 누가 내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좀 잘 알려주려는 의도는 있는데 막 윽박을 지르더라.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듣는 저도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라 못해라 물론 그 의도는 좋지만 내가 선생님이 아니고 선생님이어도 조금 더 부드럽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욕구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준다면 그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 분위기가 당연히 나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또 그런 공간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러한 모임들 그 다음에 뭐 학원이든 동호회든 그러한 곳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한 어떤 공간을 제안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색소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뭐 정말 상담도 좋습니다.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얻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떠한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양한 그런 공간들을 좀 찾으시고 주변에도 좀 물어보세요. 되게 또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색소폰 학교도 그런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